쇼호스트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일 쇼호스트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더 깊이 쇼핑 네 쇼호스트 어정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에 제가 쇼호스트라고 불리고 있죠. 네, 그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저희가 따뜻한 날이 막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가 또 막 입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네, 그럴 때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해산물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해산물 완전 싱싱하지 않아요? 진짜? 네. 너무 싱싱하죠? 이거 보시면 이거 석화거든요? 너무 예쁘죠, 석화. 바다의 꽃이라고, 하얀 꽃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하얀 꽃. 그러니까 바위에 하얗게 얘가 핀대요. 조그만데 이렇게 막 커지면은 대박. 여러 개가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바다에 하얀 꽃처럼 보인다고. 아, 박찬호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사물이 안 들어오시고 지금 밖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밖에서? 네. 이거 배고파서. 아, 배고파서. 네. 네 계속 냄새 때문에. 아, 죽인다. 우선 네. 여러분 이걸 먼저 먹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송을 넘어갈 건데 잠깐 네. 보여드리자면 이 생생한 아 이게 진짜 생생한 어이구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커 너무 커 이게 홍가리비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이 이거 어떻게 넘기나? 네. 오 오케이 보여주세요. 이게 홍가리비인데 아 왜 이거 잘 안 되네요. 아, 네, 이거, 아 지금 저희가 고프로를 샀는데 이거 왜 그러냐? 네. 아 꺼졌나 보다. 네. 다시 누르니까 꺼지니까 네. 하여튼 이게 엄청 큰, 예. 엄청 커요. 이 알이 얼마나 튼실해 이게. 진짜 너무 튼실하죠. 네. 예, 너무 튼실하고 이거 한번 먹어보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먹어볼까요?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앞에 가리비. 보이는 양이 4만 8천 달러 그 양이죠? 네, 예, 저희가 아, 지금 대박, 대박. 59,000... 아, 이게 4만 8천 원이에요? 5만 9,800원으로 지금 적혀있는 패밀리 세트는 없고요. 제가 이제 이거 하기 전에 49,800원 세트로만 준비했어요. 아, 이게 49,800원짜리? 49,800원. 5만원짜리 아니고? 59,000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 59,800원짜리 아니고요. 49,800원에 이렇게 많이. 여러분. 대박, 대박, 진짜 많다. 그리고 전복 4개. 전복 4개? 이거 봐. 네. 새우. 이렇게 빨간, 우선 맛있겠죠? 먹어보겠습니다. 네. 드세요. 이게 정말 맛있게 생겼죠, 여러분. 이렇게. 네. 저희 석화도 너무, 이거 까기만 하면은. 어떻게 먹냐, 목감이 신기하게 이렇게. 예, 이렇게 까기만 하면 이렇게 튼실하게 이거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대왕가리비는 그 북해도 그리고 홍가리비는 통영 거제. 야, 어떤 분 예. 말하고 계세요? 우리 먹을 때. 예, 통영 거제. 그리고 오. 홍합도 통영 거제에서 나왔다고 전부. 하더라고요. 보통 통영 앞바다가 되게 예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야. 이게 잡혔다고 생각해봐. 그걸 상상하면서 먹을 수도 있고 너무 너무 맛있게 생긴 거죠. 예, 진짜. 바다 사운드를 좀 깔을까? 예. 이거는 전남 안도에서 왔다 그랬거든요. 전복은. 그래서 여러분 이 전복도. 야, 근데 진짜 괜찮다 이거. 전복도 네 개나 들어있어. 진짜 괜찮다. 예, 전복도 네 개나 들어있고 속과도 너무 맛있게 생겼고 여러분 이거 가리비는 정말 너무 너무나도 이게 튼실해, 튼실해. 이렇게 굵어. 네, 제가 한번 뜯어서. 근데 어묵장은 조개를 먹으면 아프잖아요. 아파요? 왜, 조개가 몸에 안 맞아요. 아, 이게 안타까워. 근데 여러분 제가 조개 좋아해요. 예. 홍합 한번 보여달라고. 홍합. 홍합. 이거 홍합이거든요. 와 죽인다 진짜. 예, 예. 홍합. 근데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나가셨어요? 예, 사장님이 가셨어. 아, 가셨어요? 예, 이것만 해주시고 아, 제가 진짜로? 같이 먹고 가자고 했는데 예, 홍합도 이렇게 안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아 이거 완전 술안주인데. 진짜 끝내준다. 너무 맛있어요. 아, 근데 양이 진짜 많다. 이게 통영 거제에서 오는 홍합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사장님이 가시면서 이거 홍합 느끼셔야 돼. 국으로 끓인 거거든요. 이거 근데 진짜 여기 소금 안 넣었어. 소금도 안 넣었는데 너무 맛있어. 국물도 너무 맛있고 아 진짜 맛있네요. 아, 저 아까부터 참느라고 네. 엄청 힘들었어요. 아 참느라고 진짜 끝내준다. 네, 진짜 되게 맛있고요. 여러분 지금 이게 유튜브 하단에 보면은 링크가 있어요. 링크로 주문하셔도 되고 지금 전화번호 있잖아. 전화번호 없어? 저게는? 네. 아 전화번호 없으면 어떡하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유튜브에 밑에 있거든요. 네. 전화번호 여러분들 지금
문자로 주문해서 문자로. 아, 전화번호 남겨드릴게요. 여기다가. 아, 네, 네. 전화번호가 여러분, 이 가리비가요. 이게 홍가리비도 있고 그냥 가리비도 있는데 가리비가 사실은 그 스폰지밥에서 나온 거 알아요? 어? 얘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동 방식이 삐끈거리면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새로 새로 묘사가 되는데 얘 날아다녀. 예. 그런 게 가리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 야고보라고 있어요. 네. 알아요?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 제가 또 그 신학을 전공했잖아요. 네. 네. 거기 사도 야고보의 표식이 가리비예요. 아. 네. 이게 그 중세 시대에 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이 있는데 거기 순례자들의 상징 표식이에요. 야고보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리비, 그런 가리비 막 가리비 먹으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이게 저는 가리비 먹을 때 이거 진짜 크다. 예, 가리비 먹을 때 약간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살 같은 거. 맛살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게맛살, 저는 뭐 크랩. 해산물 엄청 좋아해요. 예, 이런 거 너무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가리비는 그런 거에 거의 수준을 넘고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이거 정말 술 없이 먹기가 너무 아깝네. 완전 술안주인데. 진짜 맛있네요. 우리. 근데 지금 몇 시죠? 11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다. 아, 술 이거? 생각나고 이러면은. 술 생각에다가 이런. 또. 그럴 수도 있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쪄가지고 저희가. 사실 여기 저희가 브루스타가 하나 있어요. 아, 브루스타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그 저런 도구가 하나 있는데 버너. 버너 같은 거. 그게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1층에 보면 페리카나가 있거든요. 페리카나 그 사장님이랑 제가 되게 친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른 내려가가지고 우리 불 좀 쓰면 안 되냐 그래서. 아, 공조가 있었어요? 네, 내려가서 불을 써서 이렇게 쪄온 거거든요. 이야. 그랬더니 더 맛있는 것 같아. 네. 석화도 이렇게 정말 완전 안에 다 차있는, 정말 맛있는, 예. 네. 정말 맛있는 석화, 예. 네. 여러분, 원래 이런, 뭐, 조개, 키조개라든지 아니면은 요런, 야, 여기는 키조개는 없구나. 대왕가리비, 홍가리비, 백생합, 홍합, 전복, 새우, 석화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조개류에는 아미노산이 되게 풍부하대요. 필수 아미노산이랑 칼슘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먹으면 엄청 건강하고 뭐 먹어도 살 안 찌잖아. 어린이들한테는 엄청난 간식이기도 하고 어른들도 이게 막 딱딱하고 이런 음식이 아니잖아. 아씨, 혼자 먹고 나도 먹을래 빨리. 네. 여러분, 그러니까, 전화번호 돌아왔습니다. 010-2048-2358 로 지금 문자하세요. 지금 문자하셔야 됩니다. 아, 웬일입니까 지금. 나 너무 슬펐어. 왜? 상우리가 광고업계에서 인식이 되게 안 좋아. 왜? 누군 안 팔리는 걸로. 그래서 내가 정말 여러분 기회로 한번. 정말 속상해 죽겠습니다. 정말 제가 자신감이 줄어가지고 방송을 못하겠어. 방송을. 응? 근데 이거는 우선 물건도 너무 좋고 그치? 네, 제가 어떻게든 물건을 이런 광고가 들어오면 제가 잘 팔아보려고. 쇼호스트 공부를 했잖아, 내가. 자격증. 이거 두 개야. 자격증 아니고 공부를 했는데, 그래? 이것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뭐 하나 쉬운 게 없어. 그냥 좀 구매해 주세요, 그냥. 네. 너무 맛있어, 우선. 맛이 있고, 물건이 좋고. 아니, 물건은 정말 좋은 물건 것 같아요. 물건 좋은 거 플러스. 가리비가 의리. 정말 이만해. 광고업계에서 사물이가 지금 거의 무슨, 어? 진짜 그거야, 그거. 거기는 그럼 오늘 푸른바다 원정대 너무 슬퍼. 아. 원래 이거 지금 이 팔로를 개척하시는 사장님 대표님이 다음 주에도 해야 되니까 생산자에게는 팔로를 드리고 소비자에게는 싱싱한 생물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가락시장에서 이 정도 만약에 내가 살려고 하면 20만원 진짜로? 네, 20만원 10만원 그치? 이상. 근데 지금 여기에 온 거는 가격이 진짜 예, 예. 10만원 이상이래요. 아니 근데 그게 내가 들었어. 이 사장님이 TV에서 홈쇼핑에서 조개 광고를 보셨대요. 그래서
그걸 진짜로 구입하셨대. 근데 너무 어이가 없었다는 거야. 왜? 어떻게? 뭐 양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진짜 조회가 뭔지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진짜 하는데 이게 진짜로 뭐 그런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남는 게 거의 없으시대. 남는 건 거의 없고. 남는 거 없을 것 같아. 진짜로 이 뭡니까 돈 다 채워갖고 드리는 거래요. 남는 거 없이. 야. 여러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5만 왜냐면... 원에 어디까지 먹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진짜로. 너무 맛있다. 예. 야, 근데 어디까지 바로, 보여줄 수? 여러분 지금 주, 질문 지금 남은 시간 10분. 10분 안에 주문하셔야 됩니다. 10분 안에. 지금 방송에 한 나 200 먹어서 바, 지금 말을 못하겠어. 한 220분 들어가셨는데. 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220분이 그냥 하나씩만 사세요. 네이버에 푸른바다 원정대 치시면 들어가서 이거 이거 있거든요. 49,800원짜리 주문하시면 아, 오늘 예, 배송이 돼요. 네이버 페이 막 쓰시고 네이버로 조금 더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하시는 분은 뭐 문자 전화보다 문자 전화해서 계좌 이체 하시는 것보다 그런 게 더 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래 링크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댓글 창에 보시면은 그 창에서 그 들어가시면 돼요. 전복이 비싸요? 링크 예, 전복 비싸죠. 우리 선피님이 전복 4개 오른데 전복가만 대단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정말 너무 지금 간식으로도 훌륭하고 끝나고 뭐 밤에 진짜 뭐 드시고 싶잖아요. 근데 몸이 사실 뭐 많은 음식을 먹긴 하긴 하는데 짜게 되고 진짜 뭐 치킨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먹을 수 있는데 예. 근데 이건 안 부대끼잖아. 와 맛있잖아. 예. 진짜 커 근데 알맹이가 예, 엄청 크죠. 예. 그리고 아 지금 이게 주문하면 며칠 만에 오냐고 하니까 선피님은 드셨대. 햄버거 써니님은 아마 아, 시사부로 해서 주문하신 것 같아요. 시사물이? 아 시사부로 미리 주문하신 것 같은데 금방 옵니다. 금방 옵니다. 아, 주문하면 금방 온다고 합니다. 네. 와 정말 끝내준다. 이게 백승합이구나. 네. 엄청 맛있어요. 야, 여러분 진짜 끝내주래요. 네. 저희가 오늘 먹고 야 고프로 좀 활용할 때 고프로가 아무 소용이 없네. 아, 고프로 언제 사셨어요? 어, 됐다. 고프로요? 네. 꺼서 그렇지. 잠깐요, 이거 보고. 아, 예, 이렇게. 이야. 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아, 이거, 고프로 이거. 소용이 없어. 아, 근데. 근데 진짜... 우리가 큰 거는 다 먹어버렸어. 야, 한번 보세요. 보일까? 다 먹었나? 다 먹어버렸어. 이거 야, 끝내줍니다, 예. 진짜. 그리고 한번 드셔보세요. 석화. 이게 백생합. 예, 백생합 오케이. 예, 백생합. 전복 전복 끝내줍니다. 전복이고요. 이거 야. 새우. 새우 하나만. 아, 새우 하나. 어쨌거니? 아, 정말. 그리고 이 홍가리비들. 야, 정말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네. 이런 가리비. 네. 이거는 와. 좀 작은 양이 가리비인데 진짜 많네. 아까 그거 진짜 큰 양이 진짜 가리비. 많다, 진짜 많아. 네. 한 여섯 명이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배불리. 또 이렇게 엄청 크고 알이 튼실하고 네. 이거 보시면 턱과 같은 경우에는 열잖아요. 여는 재미도 있어. 진짜 여는 재미. 말도 안 되네. 이 여는 재미지.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까잖아요. 이렇게 석화가 예, 꽉 차 있고요. 이게 이렇게 많이 와. 예. 와. 예. 먹다가 네. 카메라 떨어뜨리면 안 돼요? 아, 그럼요. 이렇게 맛있게 진짜. 아, 정말 끝내줍니다. 전복 안 드시는 분 같이 드세요, 하나씩. 저 먹었습니다. 어정이. 네. 제가 아, 우리 우리 남은 시간은 5분이에요, 5분. 이 5분에 5분? 들어가야 되니까. 오! 빨리 먹어야 돼요. 5분 동안. 아, 여러분들, 빨리 주문해주세요. 아, 정말 기가 막힘. 딱 한 잔은 마셔야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맛있네. 링크 들어서도 되고요.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010-2048-2358로 네. 하시면 됩니다. 문자 주문. 문자 주문. 예, 네, 문자로 주문하시고. 아, 사장님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차에서 가시면서 놀랄 수 있도록 전화가 너무 많이 나왔고 저희가 오늘 다음 주에 광고가 계속 이어지면은
어, 판매가 좀 된 거고 딱 잘리면 아, 안 됐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예. 저희가 요즘에 열심히 링크 정말... 유튜브 하단에 제가 걸어놨습니다. 아, 링크 걸어놓고 가야지 맞죠? 링크 안 줘. 아, 걸어놨는데 잘 안 보여. 아, 위에 공지로? 어, 공지로. 아, 맞다. 근데 조금 더 하면 안 돼요? 먹는 거? 아, 먹는 거? 진짜 맛있다. 맞다. 춤은 링크. 근데 너무 순식간에 우리가 다 먹어버리네. 제가 너무... 아까 원래 통에 든 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진짜 이따만한 두통 가지고 오셨거든요? 들통에 가득 채웠어요. 이 차더라고 이게. 아까 아이스박스. 네, 아이스박스도 몇 개씩 오고. 너무 정말 너무 너무 진짜 양이 많고 또 알에 들어있는 생물이 다 신선하고. 그래. 네.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 아, 여기다가. 네. 저기 뭐야, 대신에 국수 같은 것도 이렇게 면해서 여기다 먹을 수도 그러니까. 있고 새우 근데 새우만 냉동 지금 이제 냉동이에요. 새우는 지금 철이 그런 철이어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진짜로 이거 홍합 아 저기 네 지금 전북도 고정으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아 진짜 이거 했어야 되는데 너무 부지런했어. 진짜 크죠. 아. 이거 정말 이게 우리가 제가 광고하는데 아, 정말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아. 내가 그, 제가 그 야, 배우 끝내줘, 끝내줘. 이거 정말 이 홍가리비 진짜 맛있네요. 정말 제가 원래 조개 저는 조개를 막 진짜 잘 먹고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다. 저는 조개 좋아해요. 저는 엄청 좋아해요. 나도 저는 조개도 조개고 해산물. 네, 해산물. 난 해산물 제일 좋아. 진짜 맛있다. 육류보다 해산물이 난 것 같아. 저도. 저도 고기보다 해산물 좋아. 네, 아, 얼마죠? 오늘 박 작가님 아주 표정 밝으시네요. 아, 박 작가님 오늘 힐링. 더탐사에서 예, 예. 그 지금 이 행사 준비하시잖아요. 네. 예. 언제 오픈입니까? 내일 오픈입니다. 내일 오픈이에요? 예. 아, 그리고 오늘 DP 하느라고 너무 고생했는데. 예. 야, 이거 드시니까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힐링입니다. 힐링입니다. 어, 이게 전복 하나 더. 그러니까. 야. 곧 들어가기 전에 뭐. 진짜 맛있다. 아, 이 조개 패밀리는 지금 아, 기레기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 박 작가님도 춤추게 한다. 네. 아. 몸부심이야. 힘들어. 싸우는 거 힘들어. 예. 여러분 진짜 맛있으니까 정말 다음에 살을 안 먹어야 되겠다. 술 한 잔 다. 있어 있어. 술 있어요. 주무시면 되지. 어디서 여기서 한 잔만 따. 근데 한 두 시간만 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아 근데 우리가 지금은 시간상 못 먹는데 국물이 없나 싶다. 국물 여기 있잖아. 아 국물 있네. 아, 아니, 따뜻하게 하고 먹어야지. 따뜻해. 뭐야? 두 사람 국물 있네? 여기 있잖아. 그거 있었어요. 아, 나도 있네? 어 국물 있어요. 국물 있어. 홍합탕도 나와요. 이 세트 전체 세트에 홍합탕 홍합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탕으로 끓인 거. 물 넣고 그냥 끓인 거야 그냥. 탕님이 물 넣고 이제 이 파 넣고. 야 양이 장난 아니네. 근데 진짜 이게 종합 선물 세트인데 이게 가격이 되나? 그러니까 이게 5만 원 될까? 이게 5만 원 되나? 저희 그거는 시장에서 사봤거든요. 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가격인데. 아니 59,000원짜리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거요? 그러니까 59,000원 아니고 이거 49,000원이라고요. 49,800원.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가격이에요. 원래 59,800원 이 정도 돼야 되는 가격. 그러니까 더 비싼 가격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패밀리 세트가 아니고 가족 세트네. 4.5kg. 아니야. 6kg. 아, 6kg야 이게? 네. 이게 패밀리 이거? 세트예요. 이거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 여분 없죠? 저 하나 살라. 아, 그러니까 여러분 주문하시면 되지. 여러분 이게 난 오해했어. 난 지금 6만 원짜리 패밀리 세트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까 1번 4인 4.5kg 가수 세트를 파는 자리가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패밀리 세트네. 6kg지. 예. 이게 패밀리 세트인데 패밀리 세트를 가수 세트가 들어 준다는 거야?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오늘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예요. 네. 49,800원에 지금 보시는 것만큼? 근데
4.5kg 아니고 6kg다. 그리고 더 많이 줄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사물이 수정을 한다 이런 얘기 안 했죠. 지금 보니까 힘내라 씨가 우리한테 가지가지 한다. 하네. 가지가지. 부러운가 봐. 힘내라 씨.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 아, 저희가? 가지가지 한다. 뭐 가지가지야. 열심히 사는 거지. 뭐야 네. 끝났네? 그럼? 아, 저희 열심히 아, 살죠. 안타깝다. 여러분. 네. 이거 딱 끝나는 거예요? 아, 끝난 거지. 이제 가야 돼. 이제 가서 뭐 이래야죠. 네. 아, 안타깝네요. 아, 네, 여러분 20분 지났네. 오늘 저희 해산물 해산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 같은 해산물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방송하는 거예요. 저희 정 대표가 웬만하면은 이런 먹는 거 방송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도전이 이거 해도 될 것 같다고. 네, 이거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좋은 거 드리는 것 같은 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거 믿을만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방송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지금부터 우리 박 작가님 그 오셔갖고 기레기 두 그림 좀 주고받고 해야 되거든요. 10분간 휴식을 10분간 휴식. 10분간 요거 보여드리면서 우리는 먹고 저기서 나 준비할게. 예, 준비하시면 돼요. 2부 준비해야 되니까 2부 준비하는 동안 네. 그냥 식사하고 계세요. 나한테 더 보내주셨어요? 잘 보내주셨어요? 네, 예. 보내주셨어요? 네. 아 네. 진짜 나만 뭐야. 자 지금부터 네. 10분간 정 대표만 힘드네. 네. 카운트다운 다 틀어놓을게요. 네. 전 준비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계속 나오나요? 계속 나와요 지금. 계속 말하세요. 진짜요? 네. 네 음악 세훈은 어때요? 음악 들어볼까요? 음악 맛있어요. 음악 들어볼게. 네. 전 그냥 다 먹거든요. 저희 새우도 이렇게 따서 1부 끝났고요. 2부를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양식. 네. 몸에 좋은 해산물. 인스턴트 아니고 생물. 양식 아니 양식이지.